2013년 7위, 2020년 3위에 이어 2022년 드디어 세계 2위로 올라선 대한민국. 무슨 순위인지 짐작되시나요? 바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여권 파워를 나타내는 여권 무비자 지수 순위입니다. CNN 방송 등 외신은 국제교류 전문 업체 헨리 앤드 파트너스가 발표한 무비자 지수 순위를 보도하며 매년 순위가 하락하고 있는 몇몇 국가의 상황에 우려를 표했는데요. 일례로 한때 랭킹 1위였던 미국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그리며 2021년 7위, 올해는 한 계단 올라선 6위에 그쳤습니다. 상위를 차지한 한국을 비롯한 국가에도 언론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총 199개국 중 190점으로 독일과 함께 공동 2위에 오른 한국은 2013년 13위까지 떨어졌다가 2018년부터 최상위권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죠. 그 덕분에 한국인들은 약 150여 개 국가나 송령을 무비자 혹은 간편한 입국 절차를 통해 여행할 수 있습니다. 1위는 일본과 싱가포르의 근소한 차이였으며 3위는 핀란드, 이탈리아, 스페인 등이 있었습니다. 북한은 104위로 자유롭게 입국할 수 있는 나라가 39곳에 불과했습니다. 여권 파워는 국내 일상생활에서는 큰 메리트를 느끼기 어렵지만 해외에 나가는 순간 상황이 달라집니다. 사실 저만 해도 여행할 때마다 여권 때문에 문제가 됐던 적은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여권은 프리패스라고 표현해도 좋을 정도로 애초에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나라가 많을 뿐더러 입국 심사에서 까다로운 질문을 받지 않고도 대부분 입국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주위를 유심히 살펴보면 여권과 함께 이런저런 서류를 손에 잔뜩 들고 긴장한 외국인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출입국 심사 담당자들이 깐깐하기로 악명 높은 미국의 경우 더합니다. 입국 목적과 숙소, 체류 기간 등을 취조당하듯 심사받는 외국인들이 사방에 가득하며 조금이라도 잘못 대답하면 가차없이 어디론가 끌려가는 모습까지 볼 수 있죠. 해당 국가의 입국 심사가 까다롭지 않아 쉽게 통과한 것이 아닌 대한민국 여권이기 때문에 그 절차가 간소했던 것입니다. 무비자 국가 및 비자 면제 협정을 맺은 국가가 많을수록 점수가 높은 여권 무비자 지수는 국력을 나타내는 또 하나의 지표입니다. 불법 체류자가 많은 저개발국, 테러리스트들이 활동하는 국가나 지역은 비자 면제 협상을 엄두도 내지 못하기 때문이죠. 또한 선진국은 비자 면제 협정을 맺을 때 상대국의 경제력이나 지위는 물론 시민의식까지 검증하는데 한국은 전 세계 2위니 대부분의 선진국이 한국인 입국을 두 손 들고 환영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한국의 여권 파워가 대단하다 보니 황당한 일도 종종 발생합니다. 핀란드와 에스토니아 등의 국가에서는 한국 여권을 내밀자마자 입국 심사대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고 하는데요. 이런 사실을 미리 알지 못했던 한국인이라면 당연히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문제의 수준은 무척 쉬운데요. 함께 대답해 보시겠어요? 1번, 다음 중 한국에 있는 산이 아닌 것은? 태백산, 소백산, 한라산, 장백산. 2번, 인순이가 종사하고 있는 업종은? 가수, 탤런트, 영화배우, 코미디언. 3번, 박찬호의 직업은? 야구, 축구, 농구, 배구선수.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기본 상식을 핀란드에서는 왜 묻는 걸까요? 바로 위조여권 소지자 색출을 위해서입니다. 중국을 비롯한 몇몇 국가의 동양인들이 한국 위조여권을 사용해 입국하는 경우가 급격히 늘어난 데다 이들의 불법 체류가 유럽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국경 검문소를 중심으로 절차가 강화된 것이죠. 한국 위조여권을 사용하는 중국인들은 동남아시아와 중국에서 불법 거래되는 한국 여권을 구입해 사진만 부착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같은 동양인이기 때문에 유럽인들의 눈을 속이기 쉽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죠. 일단 한국 여권을 이용하면 입국 절차도 간소한 데다 현지 취업도 쉽기 때문에 특히 중국인들이 한국 여권을 위조해서라도 갖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핀란드 국경수비대원은 다른 나라 대비 한국 여권의 파워가 워낙 세다 보니 위조하는 일도 많다며 한글을 쓰지 못하거나 한 문제도 마치지 못하면 의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신분 조회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영국 런던에서는 더 황당한 한국인 특별 취급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런던 경찰이 주요 여행지를 돌아다니는 동양인을 불심 검문해 국적을 물어본 후
한국인이라고 답하면 여권을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도로에서 동양인 운전자들만 멈춰 세운 후 검문하는 일이 밝혀져 SNS에서 크게 이슈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인종차별이 아니냐는 항의가 빗발쳤는데요. 런던 경찰은 유럽에서 한국 여권의 위상이 워낙 높다 보니 위조 사례가 많아 위조한 한국 여권을 잡아내기 위해 집중 단속하는 기간이었다라고 밝혀 오해가 풀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현지 경찰을 사칭해 악용한 사기 사례도 있으니 외국에서는 항상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나저나 대체 유럽에서 한국 여권이 얼마나 많이 악용되고 있길래 유럽 경찰까지 나서서 단속했던 걸까요? 걱정스러운 마음이 드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수년간 단속을 지속한 덕분에 현재는 한국 여권 위조 사례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한편 대한민국 여권의 역사를 살펴보면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많았습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생겨난 여권은 1989년까지는 사실 쓸 일이 그다지 없었습니다. 해외여행 자유화가 그때서야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그전에는 여권을 만들기 위해 특별 교육까지 받아야 했으며 관광 등의 사유로는 발급조차 되지 않았죠. 공무상의 출국이나 언론사의 출장, 유학, 이민 등의 이유로 발급을 받더라도 10종이 넘는 증빙 문서를 갖춰야 했으며 발급까지 2, 3개월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1983년부터 50세 이상만 200만 원을 1년간 예치하는 조건부로 여행 목적의 여권이 발급되었지만 2년 이내 재출국 제한이 있었고요.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로운 여행이 가능한 여권의 개념은 88 올림픽 이후로 정립되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의 여권 파워는 코로나19 이후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실패로 해외 입국을 제한당한 국가들은 2020년 이후 여권 지수가 줄줄이 떨어졌기 때문이죠. 선진국인 미국과 영국조차 이런 이유로 우리보다 낮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여행에 아파르트 헤이트, 즉 여행 차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동 자유의 양극화가 심해졌습니다. K-방역으로 선제 대응에 성공했으며 전 국민이 고강도 방역 정책에 동참한 한국만이 자유라는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는 것이죠. 한편 최근 미국과 유럽 주요 공항의 출입국 심사대에서는 재미있는 풍경이 관찰됩니다. 역시 한국 여권과 관련된 에피소드인데요. 근엄한 표정의 출입국 심사대 공무원들이 한국 여권을 보자마자 한박 웃음을 지으며 수다쟁이가 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고 있습니다. 입국 목적, 체류지 등을 심사해야 하는 그들이 한국인을 마주하면 한국에서 왔나요? BTS 정말 좋아해요 라던가 오징어 게임 재밌게 봤어요 와 같은 말을 건네며 친근감을 표한다고 하는데요. K-콘텐츠가 끌어올린 국격도 한몫한 것 같습니다. 이제 한국은 어느 나라에서든 환영받으며 해외 입국 심사대를 자유롭게 통과하는 나라가 돼가고 있는 것이죠. 손바닥 크기의 얇은 수첩 한 권에는 여권 번호와 인적사항만 적혀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 나라의 여권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나라의 위상과 국력, 국제사회의 평가가 총체적으로 담겨있죠. 전 세계 여권 파워 2위는 한국이 이뤄낸 경제적, 외교적 성취를 보여주는 자랑스러운 성적표입니다.